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출하기 좋은 이 계절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방문하는데요. 오늘은 서울 도심 속 자유롭고 평화로운 휴식 공간인 용산 가족공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 가족공원은 남산과 한강 중심에서 서울의 남과 북을 잇고 녹지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공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가족공원이 위치한 부지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병참기지로 사용하였고 이모군란 때는 청나라 군사가 점유하였으며 갑신정변과 러일전쟁 그리고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인들이 군시설과 거주지로 사용하였습니다. 8.15 광복 이후에는 주한미군사령부의 골프장으로 쓰이던 부지를 서울시가 인수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마침내 1992년 11월 용산가족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골프장으로 쓰이던 당시 잣디, 숲, 연못 등 대부분을 원형 그대로 유지한 채 산책로를 신설하고 화렵수, 침엽수 등 울창한 수목을 곳곳에 심어 시민들에게 시원하고 평화로운 도심 속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용산 가족공원에는 참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은데요. 용산 가족공원은 시원하게 펼쳐진 호수 뒤로 큰 버드나무와 드넓은 잔디광장이 어우러지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서울의 사진 명소, 나들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였던 곳이라 개방적이고 단란한 분위기로 푸르른 잔디밭 위에서 피크닉도 즐기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풍경을 사진에 담기에 안성맞춤이죠. 공원 내에는 다양한 나라의 예술가들이 만든 조각 작품들이 곳곳을 채우면서 공원이 마치 근사한 조각 전시관의 모습을 방불케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잔디광장 인근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잘 조성되어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도 편안하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데요. 더욱이 산책로의 경사가 완만하고 공원의 주출입구는 유아차와 휠체어가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안정성과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이 밖에도 용산가족공원에는 땅의 에너지를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울창하게 뻗은 수목 사이사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공원 곳곳에 있어 구석구석 건강한 공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높게 걸린 태극기와 무궁화가 가득한 공간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최근까지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했던 땅이었기에 우리 민족의 혼을 되살리고 기리기 위해 조성한 공간입니다. 바람 따라 소리 없이 흔들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니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의 숭고했던 마음이 잠시나마 느껴지는 것 같네요. 용산 가족공원은 자연학습장으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공원 내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산사나무 등 70여 종의 나무가 큰 호수와 어우러져 숲을 이루며 물총새, 꾀꼬리, 왜가리, 청둥오리 등이 찾아오기도 하며 다양한 생물 생태계를 연출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공원 한켠에는 친환경 텃밭이 자리하고 있어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농작물을 소개하고 텃밭 생물 관찰과 함께 다채로운 텃밭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산 가족공원은 지하철 4호선의 이촌역 2번 출구와 서빙구역 1번 출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두 개의 각 역에서 도보로 10여 분쯤 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공원 내 주차장은 협소하여 대중교통으로 오면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용산 가족공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가족, 친구와 함께
용산 가족공원에서 가벼운 산책과 함께 피크닉을 즐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